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갑니까? 선거하고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믿음이 갑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이게 서울법대 출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심이 언제나 옳다. 선거 문제 없다는 겁니다. 민심이 다 반영됐으니까. 국민들 받아들이고 반성하겠다. 2020년 4.15 총선 내 4월 16일 새벽에 황교안 전 당대표가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거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심의 뜻이 아니고 선관위 뜻이라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부족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제도상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들은 선거 문제를 고쳐서 나라를 정상화시킬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같은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대를 가지는가하고 기대를 포기하는가는 또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들이 여러분들 각성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전형적인 엘리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전형적인 정치검사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있는 죄 없앨 수도 있고 있는 죄 부풀릴 수도 있고 없는 죄 만들 수도 있고 그겁니다. 난 윤 대통령 입장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도 뭐죠? 다시 한번 뭐 기대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냥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되면 대충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를 여러분들 다룰 생각이면 벌써 다뤘을 겁니다. 이 사람들 다루지 않을 거란 이야기죠. 그런데 기대를 거신 분들은 언젠가 다뤄주겠지. 그래 끝까지 이용을 당하는 거죠. 이 사람들 안 다룰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양식이나 양심이나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고차원 같습니다. 이익이 되면은 뭐든 깔아뭉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냥 이익이 되면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방 쳐낼 수가 있지만 그냥 있는 죄도 깔아뭉개주는 그러니까 47개 이러면 양성태 여러분들 대법관에게 걸어가지고 감방에 쳐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서울법대 출신의 검사들 출신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김용빈이라는 사람 이름 가가지고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총대를 메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무력화시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것 같아요. 나라가. 여기 비하면은 기업인들은 뭡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천사. 이 사람들한테서 어떤 종류의 기대를 걸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면 민경욱 의원께서 이번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했고 한동훈도 사전투표를 했고 그의 지시에 따라 국힘당 후보 254명 모두 그 운동원들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했고 남조원이 많이 시킨 거죠. 그들 모두 그리그리의 사전투표 동료하는 불행카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모든 지역구의 당일 투표보다 10% 이상 앞섰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년층과 진보들만 달려나가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아직도 믿습니까? 오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간 누구든지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지 간에 사전투표에 가가지고 사전투표에 가는 순간 예, 자리실을 낸다 이야기. 그 자리실은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된다. 예, 바로 기준은 선거인수다. 선거인은 각 정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수다 이야기죠. 예, 선거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늘어난다? 예, 더불어민주당에게 더해지는 유령 사전투표수가 늘어난다. 예,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국힘당이나 대통령이 다 합쳐가지고 더불당 함께 이런 표를 더해주는 짓을 해온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겠느냐?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익과 그들의 이익이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그들의 이익이란 것이. 이 사람들 절대 여러분들 뭡니까? 윤 대통령 이 문제 다룬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냥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정을 밝히지 못하면 우파는 앞으로 집권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뭐 집권이 우파가 집권하고 못하고 이런 차원 문제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국민들이 뭡니까? 일당 지배체제를 만든 겁니다. 위쪽도 여러분들 부족해가지고 밑쪽까지 일당 지배체제가 등장하면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처럼 그냥 우파가 집권 못합니다. 이 차원 정도가 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예, 일당 지배체제하에 놓이는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 임기 말까지 예, 그냥 깔아뭉갤 겁니다. 한동훈 씨 예, 임기 말까지 깔아뭉갤 겁니다. 국힘당이 수뇌부 전부 다 깔아뭉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 펼치는 사람 미친놈을 칠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의, 사실, 진실, 선 다 없어진 겁니다. 선거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부가 다 사기를 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윤 대통령이 생각이 반듯한 사람이었으면 이 문제 벌써 해결했을 겁니다. 이 문제 그 사람들한테 해결될 수 여당 물론입니다. 야당 물론입니다. 다 해결 안 할 겁니다. 결국 한반도의 절반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을 위해서 전체주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설마 설마 설마죠. 설마가 여러분들 예.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당이 이름 지배하는 체제 선거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체제에서 국민들이 지려야 될 비용은 각자가 여러분들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 문제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야기. 계속해서. 그러나 나는 그들을 우리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저는 작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래도 정의감도 있고 선함에 대한 여러분들 소원도 있고 훌륭함에 대한 열정도 있고 올바름에 대한 여러분들 기대도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국힘당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가운데 당선된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계속 국회의원 해먹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은 이런 109석 주면 다음에는 뭡니까? 70석 주겠죠. 다음에는 50석 주겠죠. 그 좋은 자리를 왜 같이 나눕니까? 근본 부채가 근본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윤 대통령과 여러분 동갑내기를 보면 윤 대통령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삶의 태도도 다르고 벌 받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몇 개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뭐죠 예, 외치고 이런 위험을 방치하는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라도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여러분 자신의 문제니까 잘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계속 여러분들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죠. 전면적인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12번째입니다. 부정선거. 자, 여러분 오늘 그 결과가 나왔다시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다 나온 겁니다. 이런 결과들. 그래가지고 뭐 역대 선거하고 똑같은 짓이 일어난 겁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막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